자, 이어서 역시 상구의 해설을 본으로 다시 한번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다음 수천 숙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지금 상구는 격모인이니 불이위구요 이어구 아니라 격모. 이 격모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몽매한 어린아이를 다스림에 이 말입니다. 몽매한 어린아이를 다스림에 이 다스림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불이위구요 위구자 도적구자 저 도적구자가 불순한 구자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불순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 것이요. 이해할 일자를 이롭다 해롭다 이렇게 말을 붙이지 마시고 좋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 어린아이는 불순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불순함을 막는 것이 이것이 참 좋은 겁니다. 이래서 이 상구가 그 선생 위치에서 어린아이를 다스린대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이제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역시 이 상월의 공자님 해설에도 상월 이용어구는 상어소녀라 불순하기름을 막는 것, 불순함, 아이에게 불순함을 막는 것은 상아가 다 같다. 상은 상구를 말하는 것이고, 한은 구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 구이에서 교육정책이나, 구어의 상구에서 교육정책이나, 실상 용어는 다를지라도 그 질적인 면은 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왈 이용어구는 이용어구 이그 불순함을 막는 것은 구나 상구나 다 평등하다 다 같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본 설명을 하고요. 산수몽이라 했습니다. 외계는 산이고 내계는 물이고 그래서 이 산과 물이 합치진 용어가 몽자, 어릴 몽자, 몽. 그래서 이 몽계의 내용은 몽은 형아니 비하구 동몽이라. 동몽이 구하니 초서 등곡하고 제사임이면 독이라. 독적 불고이니 이정하니라. 그렇죠. 그러니 몽은 교육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이 괴가 되니 말이죠. 이 교육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이 괴가 아니 그 교육적인 면은 먼저 한번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몽은 형아니 비하구 동몽이라. 비하구 나를 내가 그 어린아이를 가르쳐 주겠다. 어린아이의 그 모든 교육을 하겠다. 자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어린아이 측에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됐든지 뭐 가족들이 나에게 이렇게 이러이러하니 우리 아이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이 선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은 누가 선생이며 제자는 누가 제자냐 하면은 구이와 상구는 제자가 저 선생격이 되고 초육과 육삼과 육사와 유고는 제자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비하구 동몽이라 동몽이 고하니 동몽 어린아이가 말하자면 어린아이 핵된 어린아이로 호칭을 불러야 되지만 실상은 어린아이 혼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주위에 부모가 있었거든. 근데 부모들께서도 와서 우리 아이를 잘 이렇게 좀 교육을 시 주십사 하는 이러한 내용의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비하구 동몽이 고하니 초서 어든 곡하고 초서 처음 초이 흔히들 점칠서자로 점칠서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내놓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점칠서자를 물을 써자 배울 써자 이렇게 의미를 새게 된다면 그래서 처음 묻거든 곡하고 처음 아주 진실하게 대하면 잘 가르쳐주고 이 말이죠. 그래서 두번 물으면 그것이 오히려 아이를 더럽힐 수 있다. 아이가 잘못될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제3독이면 제3독 독이면 독적 불호이니 두 번, 세번 연거푸 이렇게 그 어떤 물음을 한다든지 시키는 어떤 내용물을 잘 이렇게 정리를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게 봐서 어린아이의 습관을 잘못 들이는 거니까 그럴 때는 감히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럴 때는 질곡으로서 다스려야 된다. 아주 어려움으로서 아이에게 아주 어려움을 이렇게 줘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인내심을 키우고 바른 길로 가게끔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제3독이면 독적 불복이니 더럽게 되면 그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을 것이니 습관이 잘못 들으면 도저히 그 아이를 가르칠 수 없으니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만약에 그 아이가 잘못되었을 때는 이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항상 그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이 바로 이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화로 가는 것을 이 괴사의 말을 이 공자님이 부언으로 더 설명을 해서 한 말인데 단화를 모르면 단화 몽은 산하유엄하고 허미지 몽이라. 이 몽깨라고 하는 이 괴의 형상은 산이 밖에 있고 안에는 물이 있고 그래서 산하유엄 이게 4개가 삼개고 4개가 물개인데 산 아래에 이 물이 있는 이것을 그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교육에 비교를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산하출천이 몽이니 그렇죠. 산하유엄이 몽이니 이 험한 가운데에 이 그침이 있는데 이 험한 가운데에 그침이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몽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표상을 해놨다. 몽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럼 몽은 뭐냐? 어린 아이뿐만 아니고 교육 대상을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교육 대상. 그래서 단화 산 몽은 산하유하고 험이지 몽이라 이것이 결론적으로 산 아래 험한 게 있는 것은 이것을 몽이라는 그 하나의 교육적인 면으로 이렇게 표상을 말하자면 형이상학적으로 생각 속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몽형은 이 형행이니 시중냐오. 몽형은 이 형행이 몽이 잘 되었으는 것은 이 형행이니 그 형통한 때를 잘 이렇게 알맞추면 모든 것이 그 교육이 아주 올바르게 잘 이루어질 것이니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형행이니 시중냐오. 시중이라고 하는 조금 더 어떤 거 이 적소적소에 적시적시에 기회를 놓쳐서 안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예. 그렇게 할 때에 바로 뭐냐 그 이 전체 내용이 선생이 학생을 먼저 상대해서 가르쳐도 좋고 학생이 선생을 뵙고 가르쳐 달라해도 좋고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교육 질서상 선생님이 먼저 학생을 다가가서 내가 너희를 가르치마 이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선생님을 뵙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이것이 교육의 순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처음에는 비아부 동몽이라 내가 어린아이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와서 가르치게 돌아가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동몽이 고하니 그 동몽과 이 선생 사이의 뜻이 서로 통하는 것 이것이 지응이라 말하자면 그래서 이 문장을 이렇게 보면은 맨 먼저는 단화를 해가지고 산 아래 험한 게 있는 것이 이 몽인데 그 다음 이제 이 몽에 대한 그 이제 체계를 보니 덕을 보니까 말이죠. 산은 그쳐 있는 상태고 물은 험한 상태고 이렇게 되니 한 문장이 되고 그 다음에 몽형은 이 형행이니 시중냐오. 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만은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이 두 번째 문장이고 세 번째는 비아구 동몽도 비아구 동몽 동몽이 구하니 동몽 구하는 지응요
요것이 세 번째 문제이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린아이에게 먼저 이렇게 작성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을 먼저 제시한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측에서 말하자면 저쪽에 교육을 받을 사람 측에서 나에게 와서 요구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의 뜻하고 상대의 뜻하고 같이 응했다. 그러면 이거는 응은 어디서 나온 거냐? 구이와 초육과 육삼과 육사와 육오가 응을 하고 서로 구이를 선생을 해가지고 초육에 배울 사람, 육삼에 배울 사람, 육사에 배울 사람, 육오에 배울 사람이 구이에 응했다 이 말이고, 또 그 다음에 육삼이나 육사나 육오가 상구에도 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고, 이것이 바로 동몽이 구하니, 동몽구하는 지응여오, 내와 동몽 사이에 서로 뜻을 응한 것이고, 그 다음에 초서곡은 이강중야오, 처음 이 서자를 배울 서자로 처음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강의중을 해서 한 거요. 강의중에 가는 것은 구양이니까 강이고, 또 가운데신 중이고, 그래서 강중이라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제3독 독적불국은 동몽자일세니, 두 번, 세 번, 부질없이 아이가 교육적인 면에서 엄숙함이 없고, 말하자면, 학문을 하는 그런 면학 태도가, 조금 더 그 면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없으면은, 그게 바로 더럽히는 거다. 아이를 잘못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3독 독적. 두 번, 세 번, 이렇게 시켰는데도 그것이 실천에 안 옮겨져 가면, 그게 오히려 더럽혀질 수 있으니, 이렇게 해서 더럽혀질 때는 그것을 더 이상 어린아이를 가르치지 못한다. 가르쳐봐도 아무런 진보가 없다는 이런 말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괴사에 대한 말을 했고, 이제 상사에 들어가죠. 상사. 상활하는 말이 들어서, 상할 산하 출천이 몽이니 군제 이하여 과행하며 육덕하느니라. 산 아래에 샘이 있는 것이, 그럼 산은 외계가 산이고 외계가 물이니까 산에서 물이 내려온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한 방울 물이 처음 이렇게 산 그 강이면 강 바른지가 그 어디 산 꼭대기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산방울 물이 탁 떠지는 그것이 가장 깨끗한 것이니, 그래, 그 깨끗한 한 방의 물을 어린아이가 처음 나서 자랄 때에, 그 교육기관에 들어갈 직전까지가 가장 깨끗하다. 그래서 한 방의 물을 어린아이에게 비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월에 하는 말이, 이 상월, 산하 출천이 몽이니 군지에 의하여 과연함이 육덕하나, 과감하게, 육덕, 과감하게, 덕을 가르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인성을 바로 세우는, 요즘 말하는 인성교육을 하죠. 여기에 가장 먼저 중점을 둔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상화를 표시했고, 상화를 하는 것은 어느 한 효에 부합되는 게 아니고 괴 전체에 다, 그러면 초육, 구이, 육삼, 육사, 육오, 상구까지 전체를 총괄적으로 표시해서 뜻을 발출한 말이 바로 상화, 산하, 출천이, 몽이니, 군제 이하야, 과행함에 육대관이라 하는 말이 전체에 다 해당된다는 것. 그 육효 전체에 해당된다. 이 말이고. 자, 그래서 이제 첫 초에 들어가자고, 초육에. 초육은 발목효대 이용형이나야 용탈실고이니 이왕이면 이나야. 발목효대. 어린아이대 1개월 발자입니다. 어린아이를 1개월대 이용형인하야, 형인을 이용해서 말, 형인. 이 형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수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 어린아이의 교육을 담당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 어린아이를 맡아서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때로는 형인이 질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참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어떤 그 이제 규범을 정해놓고 그 규범을 이탈 못하게 하는 것,
거기 질곡이란 말. 우리가 흔히들 사람이 질곡상이라, 질곡으로서 당하는 고통보다 더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질곡 정도를 이렇게 할 정도라면 그 교육이 굉장히 세심하고 굉장히 엄숙하고 이제 이런 교육에 우리나라가 매달리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문적인 이제 교육을 받은 말하자면 선생이죠. 그 다음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이 형인은 어디다 비유되느냐? 이 구이하고 이 구에다가 형인이 비교된다 이 말입니다. 이 형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문 교육을 받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형인을 서서 그 아이를 또 이제 칠곡을 하는 아이를 아주 엄숙하게 이렇게 잘, 그 정신기관을 일깨워서 이래야 하는 것이 칠곡인, 그렇게 해서, 하면은 참 좋을 것이요. 이해할리자.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려고 그대로 진행해서 가면은, 가로왕전 진행해서, 그렇게 아이에게 하나부터 열까지를 세심히 하지 않고, 그냥, 건성교육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세심히 해서 하면은, 뭐, 참 좋을 것이고, 그렇게 안 하면은, 어려울 것이다. 인색할 이제 어렵다는 것이, 아이를 바로 세우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만 초육에서 이렇게까지 엄숙하게 해야 되느냐, 초육에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선 괴를 볼 때는 그 제자리인가 제자리가 아닌가 이걸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육은 원래는 양자리다 이 말입니다. 양자리에 음이 있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2나 뭐 3이나 4나 5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가장 밑자리에서 가장 윗자리에 있으면서도 또 가장 그 자리가 요건이 안 맞는 거. 왜 안 맞느냐? 우선 제자리가 아닌 데다가 제음도 이렇게 또 같은 음으로서 이제 이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초육이 하나부터 여기까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그런 위치의 사람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적인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전문적인 그런 교육으로서 이 초육에다가 주입을 시켜야 된다. 요런 말 되겠습니다. 예. 잠깐 좀 숨을 돌려서 하겠습니다. 예. 자, 계속 이어서, 구이는 토목이면 길하고 나쁘면 길하리니 자극가로다. 구이는 어린아이를 이 살포자, 어린아이를 잘 이렇게 보살피는 것이죠. 포용하는 것이고, 어린아이를 잘 포용하고, 또 그런 것만 나쁘라. 여기서 나쁘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유모에 해당하는 그런 위치, 유모에 해당된 사람을 들이면 좋을 것이고, 이럴 때에 남의 집 자식보다 훨씬 더 잘 길러질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자, 또 그런 거 하면은, 구이는 현이들, 며느리 들이면 좋고, 뭐 또 자식이 능히 집을 잘 다스린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 상수, 몽, 괴 자체가 교육에 근본한 이 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교육과 연관시키는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이는 포몽이면, 포몽, 어린아이를 살포자를 잘 이렇게 기르고, 그 다음에 또 그 교육을 잘 하는 전문적인 그런 유모나 이런 사람을 맞이하면 더욱 좋을 것이고, 그래 될 때에 남의 집 자식보다가 더 훨씬하게,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 이런 말이 그 이 글 내용을 봐서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이의 상활로 볼 것 같으면은, 상활, 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극가는 남의 집 자식보다 능이 나을 것이라 하는 것은 왜 그런가? 강과 유가 서로 이어서 그렇다. 그럼 강과 유는 누굴 말하는가? 구이하고 유고 사이를, 유고는 음이니까 부드러운 유자 유가 되고, 구이는 강이니까 강할 강자가 되고, 그러면 구이는 선생님이고, 유고는 가르침을 받는 이제 학생이다.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전체를 이렇게 비교해 볼 것 같으면은, 여기에 나쁘라는 말, 이런 말은
며느리를 드리면 뭐 하는 이런 말은 이 교육과 관계된 내용으로는 조금 그 타당성이 적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그 흔히 가정부 가정의 그 여사죠 여자 스승을 맞이해서 자식을 기르는 것이 이 남의 자식보다 훨씬 더 잘 기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자학에서 하는 말이 이 자상활 이 자식이라는 것은 남의 집 자식보다 더 능가하게 기르는 것이 바로 이 강과 유가 서로 이어져서 그렇다. 그럼 강은 구이가 되고 유는 유고가 되고 이러한 사이에서 그러한 교육적인 면을 보면은 그러하다 뭐 이렇게 가정 여사를 들여서 아이를 기르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인데 효율적인 그런 내면이 있다 이런 말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육삼은 물용신년이 견기무하고 불유궁하니 무율이 아니라 육삼은 여자를 취하지 말 것이니 그러니 육삼이 앞서도 말했듯이 삼양자리에 육음이 있으니까 우선 기본적인 그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고 또 그런 거 하면은 육삼으로서는 마땅히 교육을 잘 받을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후에 상구가 되는데 육오하고 육사가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이 육삼이 상구의 교육을 제대로 연수 못하고 또 여기 구이에서 육삼이 이렇게 비견 관계로서 여기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이 육삼이 기본적인 그런 원칙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여의치 못하고 이래서 하는 말이 무룡치녀다 치녀다 음이 양자리에 있으니 그 첫째가 벌써 기본이 틀렸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견김부라 하는 말에 견김부 김부를 보고 하는 이 금자가 나온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괴를 이렇게 그 네 호개를 띄고 이 육삼이 구삼이 되니까 태위생이 되니까 거기에서 태위생 오행으로 금이 되니까 세금자가 나왔다고 볼 수 있고 또 이 태위생이 되면 소녀가 되니까 그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부족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고 이제 이런 말이 되니까 견김부라는 말을 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런 본받은 있지 않는 규범이 없는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육삼의 위치라. 규범이 있지 않냐니 뭐든 하나도 좋을 바가 없다. 이 육삼에 대해서는 하나도 요건이 안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특수한 교육적인 그런 목적이 아니고는 특수한 교육을 시키지 않고는 도저히 이 자리에서 이 정인 말하자면은 육사나 이제 육이나 여기에 해당되는 정응적인 그런 존재를 만들기도 힘이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활에 볼 것 같으면 상활 무룡치녀의 행위 불순여라 무룡치녀 그 육삼 자리에 있는 것을 취하지 말라는 것은 왜 그런가 모든 것이 다 기본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육음이 삼양자리 있으니 첫째 그 기범이 안 맞고 또 그런 거 하면 외면상으로 모든 것이 하나도 여의치 않으니까 과연 누가 그 육삼을 맡아서 교육을 시키겠느냐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상월도 하는 말이 상월 물용신년의 행위 불손이라 그 모든 규범이 하나도 그 도덕적인 면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교육시키기가 참 어려운 것이다. 이런 말이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육사를 보겠습니다. 육사는 권농이니 인토다. 육사는 권농. 이 권자가 자연으로 들어가서 독여하기 때문에 여기가 동한다든지 착경 보신다면 아주 그 한의한 그러한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많은 식물이나 이런 것은 고사 직전에 놓이는 그런 지경까지 갖고
사람을 육사에다 비교하면은 아주 외로운 사람. 그래, 인사관계로서는 육사를 저 어려울 고자를 외로울 고자로 보라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외롭느냐? 이 육사가 응이 누가 응이냐면 초육이 응인데 초육도 초육 자신이 벌써는 제자로도 제 능력도 제압도 못 닦고 있지. 또 그러면 육오에도 역시 또 육사하고는 비견이라는 것도 안 되지. 또 그 예를 들어서 구일을 각오를 해도 육삼이 가로막고 있지. 이런 여건들이 하나도 육사가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안 맞으니 그래 결국은 외로운 그런 위치에 놓인 인사관계를 말하면은 외로운 이 위치에 놓인 그런 여건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 그러나 육금이 사음자리에 있으니 그래 원래 타고난 근본 그 자질은 아주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좋은 자질을 육성시켜 줄 만한 주위 환경이 못 되어 있다 이제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도로 해야 될 홀로 헤치고 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곤몽이니 인터다. 인이라는 것이 참 어렵다. 주위 여건이 사람은 댐댐이가 아주 확고한데 그 댐댐이 자질도 있는 사람을 이끌어 줄 상대가 없다. 말하자면 이제 이런 격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연인도 하는 말씀이 곤몽지든 토실내라 곤몽에 이 육사의 그 외로운 그 몽 아이는 독원실내 독 홀로독 멀원 열매실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더 혜택을 줄만한 그러한 주위의 여건이 전혀 안 돼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건은 안 돼 있으되 그러나 본바탕이 육금이 사음자리에 있으니까 이거 하나가 큰 무기다. 육사로서는 이런 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오를 보겠습니다. 육오는 동몽이니 길토다. 동몽, 아이 동, 어린 몽. 왜 동몽이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계는 중산간계가 되니까 간은 소남이니까 어린아이가 나온다 이런 말 되고 또 이 간은 문명하다 했으니까 이 육오는 아주 그 자질이 밝은 그런 인품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간괴는 끝을 짓자, 덕이 끝인 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군자, 시중에서 지지지지라 가여 개하며 지종종지라 가여 존이하며 하는 것이 군자 시중에 있는 말이거든요. 그는 이 오, 육오, 동몽은 그칠 때 그칠 줄 알고, 나아갈 때 나아갈 줄 알고, 이미 아마 기본적인 교육은 다 완벽히 갖추어져 있는 상태다. 거기에다가 지금 또 이 구이하고 육오하고는 응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이의 교육 정책이 이 육오에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이런 말 됩니다. 그 다음에 사항구를 볼까 하면은 사항구는 역시 이 사항구는 격목이니 불이위구요 이어하고냐 격목 어린아이를 잘 다스려야 될 것이니 다스릴 게 없자 어린아이를 잘 다스려야만이 그 불순하지 않는데 불순하지 않게 되지 안 그러면 자칫하면은 사항구에 가서 이 교육에 해당되는 것은 이 어린아이를 불순한데 자칫하면 빠뜨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몽을 해서 경몽 잘 다스려서 이 억으로 가는 구자 이 구자는 불순할 구자를 보라 그랬습니다. 불순하지 아니한데 이럴 것이니 그렇게 했을 때야만이 이 불순한데 이러지 않을 때는 좋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이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 괴 전체를 띄놓고 요 외계를 볼 것하면 중상간이 되다 보니 중상간은 문명하고 지혜가 밝은 그런 위치가 되니까 이 사구가 음자리의 양이 있건만 괴 전체를 보면 깍끗이 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군자 시중 정신이다 이 말입니다. 절대 지혜에 어긋나지 지혜에 어긋나는 짓은 안 하는 자리가 바로 사구가 됐다 이런 말 됩니다. 그러면 상월로 보겠습니다. 상월을 뭐라고 했냐면 상월 이용어구는 상하손이라 이용어구 그 불순함을 막는 것은 참 좋을 것이요. 그 좋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 이
63이나 64나 65가 이 95의 영향력도, 상고의 영향력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말이 바로 상하순야라 하는 말입니다. 상하순야라. 그러면 상은 상고에 봤을 때 누구한테 해당되고 하는 누구한테 해당되냐면은 이 상구 입장에서 보면은 65나 64는 위에 해당되는 것이고 63은 아래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이제 그 두 사람의 교육의 유대성을 말하면은 상구는 위상주에 해당되고 이 하는 구에 해당되고 이렇게 된다. 그런데 지금 순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 아니고 순순해질 수 있다. 서로가 평등해질 수 있다. 어떻게 상구의 교육 정책이나 구의의 교육 정책이 평등함을 이루고 대동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교육의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뭐 어떨 때에 상구에서 말하는 격몽을 했을 때 격몽이라면 두드려 패를 격결을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다스릴 격결을 봐야 됩니다. 그 한 예가 우리 율곡 선생님의 격몽 요결이라는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그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 역의 말을 따가지고 이 상수 목계 상구의 말을 따서 격몽이라는 용어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그 교재의 격몽이 가는 것이 두드릴 편 격자겠어요? 다스릴 격자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상구의 격몽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잘 다스리는데 만약에 그 불순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막는 것이 좋고 그 불순함을 사전에 막을 때는 바로 아류가 다 같다. 말하자면 이 상구에 사는 교육이나 구의에 사는 교육이나 그 교육의 목표는 같다. 같다는 것은 같을 약자도 없고 한 가지 동태 없지만은 이 순이라고 하는 이것은 서로 같이 통한다는 거. 누구하고 이 상구하고 구의하고 같이 통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 하시고 그러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책은 자꾸 읽어야 됩니다. 이 주역은 이 실상은 글을 외워야 돼요. 암송을 해야 됩니다. 암송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초육은 발몽호대 이용형이나의 용탈질고이니 이왕이면 인하이라 이제 상화 이용형인 이정분예라 구인은 포몽이면 길라고 나보면 길라의 자극가로다 상화 자극은 강유점례라 이런 식으로 육삼은 무령신년이 견김부하고 부류공하니 무유리하니라 상월 무령신년 행위 불순예라 육사는 골몽인 인터다 상월 골몽지기는 도건실례라 육오는 동몽이 기란이라 상월 동몽지기는 상하순예라 상구는 경몽이니 부류 이어하니라 상월 이영은 상하순예라 이렇게 괴를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항상 내 머릿속에 남아있지 다른 책하고 다릅니다. 주역이라는 공부는 그렇기 때문에 혹 이걸 많이 독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주역 독송법은 앞서 제가 그 독송 강의도 했습니다만에도 뭐냐면은 주역 독송은 일반적으로 뭐 사서나 이런 독송보다는 좀 다릅니다. 우선 평성을 많이 측성을 많이 씁니다. 평성을 많이 안 씁니다. 원래 이 독송법이 측성이 있고 평성이 있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높은 음으로서 계속 높게 나가는 건 측성이고 낮은 음으로서 계속 낮게 나가는 평성입니다. 그래서 평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범 삼아 요 산수 몽개만 측성으로 한 구절 읊고 나가겠습니다. 몽은형하니 비하구 동몽이라 동몽이 구하니 조서든 곡하고 제삼이면 도이기라 독적 불고이기니 이정하니라 단활 몽은 산하유험하고 허미지몽이라 몽형은이 형행이니 시중예요 비하구 동몽후 원은 지응예오 조서 혹은 이강중예오
제삼독 독즉 불호군 독몽야 일세니 몽이양정이 성공예라. 산하출천이 몽이니 군제이하야 과행하며 육도하느니라. 조육은 발몽호대 이영형인하야 용탈질고이기니 이왕이면 인하리라. 상왈 이용형인은 이정법예라. 구인은 포몽이면 길하고 나쁘면 길하리니 자극가로다. 상왈 자극가는 강류접예라. 유삼은 물용신연이 견김부하고 무유리하니라. 상왈 물용신연은 행위불순예라. 유사는 곤몽인토다. 상왈 곤몽지는 도군실례라. 유고는 동몽인이 길하니라. 상왈 동몽지 길은 순이소냐 일세라. 상구는 격모인이 불이위구요 이여구하니라. 상왈 이용어구는 상하수예라. 자, 이렇게 왜 이렇게 그 암송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방금 보셨듯이 육삼은 물용신연이 견김부하고 불융하니 무유리하니라. 이렇게 읊으면 그 음미하면서 뜻이 그대로 내면 내 머리에서 소리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 그러고 이거는 달달 외우는데 거기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입에 숙도에 꾹꾹 넘겨버리면 그 음식 맛에 대한 것을 못 느끼죠. 그러나 그걸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씹어서 이렇게 넘기면 맛을 느끼고 이렇게 거기에 대한 어떤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 주역을 이렇게 지가 지금 얼른 거는 이거는 반 처금으로서 읽는데 우리가 시를 한 구절 읽으면 그 시가 이렇게 결국은 내 머리에서 싹 지내가거든요. 그 한 예를 보자면은 이런 게 참 중요한 겁니다. 뭐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촌망막 사상공하니 낙여무석 만지홍이라. 입막해교 문기로유 신지불지 화도중이라. 이렇게 초운망막 사상옥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고요한 사산에 사방산에 구름이 땅에 내려앉을 때는 말이다 하얀지만 이렇게 걸쳐있고 그러면서 가을빛이 돼서 단풍에 물어들어 우르르 땅에 떨어지는데 그 빛깔이 단풍 빛깔이 참 땅에 가득히 붉은 물을 들이는 것 같다. 이런 마음속에
가을을 그 음미하면서 글을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독송입니다. 그게 독송. 그래서 독자가 읽을 독자죠. 읽을 독자. 읽을 독자가 글자를 보십시오. 말 쓰는 변에다가 뭘 쓰느냐면은 우리 흔히들 삶의 팔매까지 이끌매자입니다. 이끌매자. 내 마음속에 말을 이끌어내고 이끌어드리는 거. 이런 것이 바로 독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규제하지 마시고 제가 앞으로 이제 이 규역을 64개 뭐 또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상어 설계 잡게 다 해설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 할 때 괴마다 한 괴상마다 다 이렇게 끝부지에 가서는 후렴으로 다 독송을 해놓을 겁니다. 자, 요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이제 그 수생 속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